자, 강화파츠는 있긴 한데 달 애가 없고요. 개조라. 일단 더불어는 좀 밀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와, 이엔이 올라가 또? 갈까? 갈까? 우리 간다무한테 밀어붙여줄까? 올해가 간다무도한테 갈까? 맞나 근데 이 대사가? 아, 엔젤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세이브가 지금 있긴 한데 달아줬을 거예요. 필요한 거 다 달아줬으니까. 뭐 이 정도로 일단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가봅시다. 막판에 뭔가 예 그렇게 끝났죠. 응? 누가 불러? 시스템 구군가? 4호 3개 어딨어? 비린내? 피? 비린내, 피비린내 얘기하는 건가? 자, 코사마님 어서오세요. 갑자기? 왜? 지구 같은데? 아하, 이렇게 바로 뜬금없이 차원 이동인가요? 시공간 이동인가요? 자, 지금 어느 시대일까요? 예, 어서오세요. 지구어라고 이제 공용어가 생긴 건가? 불쌍하게도 모래를 부딪히 모양이군. 구급차가 옵니다. 아, 진짜 오네? 야, 굉장히 과거로 온 게 아닐까. 잠깐만, 그럼 나 이때까지 개조시킨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더블어, 더블어 어디 갔어? 야, 너무 과거 아닙니까? 아들 다 날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구가 메말랐으면 음식들도 예 대부분 정상일 리가 없잖아. 여기도 뭔가, 예, 여기도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어, 진지한 이야기. 나 아까 올렸다고? 강태공이네. 자, 일자리 찾으러 가야 돼요. 어떻게 이 둘이 같았겠을까? 나머지 다 어디 갔지? 동반 자살에 실패한 젊은 부부. 왜 어떻게 스토리가 그렇게 돼?
오, 도서관. 일단 몇 년도야? 일단 예, 평행 우주 패럴레 월드. 큰 전쟁 누구랑? 잠깐만, 유전자 개조한 콜로니 주민과 지구 연방의 전쟁, 혹정 군부 그 반대 세력의 전쟁. 설마 그 사람인가요? 설마 그 사람인가요? 그분이 나오시나? 아, 드디어 그분인가? 아, 돈 모아놔야 되는데. 그분한테 몰빵해야 되는데. 슈로데는 진리라고요. 그분은 풀게죠, 진리라고.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원래 세계로 갈 건데. 어? 뭐지? 공룡? 아우토 공장? 그 공장에 뭐가 있는데? 지금 시기상이나 화면을 봤을 땐 마이트 가인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체가 근데 좀 아닌 것 같고. 아니요, 그림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림체는 좀 옛날 건데. 좀 옛날 애니 같은데. 마이트 가인 좀 하긴 오래되긴 했지.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전 마이트 가인 애니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국에 산 적이 있나, 근데, 마이트 가인이? 로봇은 기억이 나는데. 할 수 없, 응? 근데 소진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지? 자는 그게 없잖아. 어? 얘 드디어 나오네? 어떻게 저게 현실화 됐지? AI 같은데 아무래도. 자, 아이타님 어서 오세요. 아, 뒤통수 지금 크게 맞았는데. 경고하고 있대. 예, 어서 오세요. 아, 얘가 맞구나, 역시. 파일럿 중 한 명? 아, 내가 진짜 더블한테 낚였어. 아, 진짜. 와, 느낌이 그렇게 같더니. 아, 더블화 생각보다 너무 세더라. 아, 의심했어야 되는데. 쟤는 어디서 봤지? 하여튼 이 콜로니에서 개조된 인간들과 지구 연방과의 싸움. 예.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거든. 일단 차원 이동을 했고요. 그분 맞지? 그분 맞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분 나오는 거 맞죠?
예, 시대가 그렇답니다 지금. 4대 이상이라고 했지? 근데 더 열받는 건 기껏 다 개조해 놨더니 네. 주인공 빼고 다 없어졌어요. 로봇이 걔 그분은 아니고 컨터고 보고 다 날라갔어요 지금. 지금 혼자 남았어요. 불안하더라 이씨. 뭐 별 신기한 기술 다 쓰길래 공격 쓰길래 아 쟤들이 곧 나가나 보다 싶긴 했는데. 이와 전술의 대속요. 가력이나라. 이게 1번. 에너지 중심. 자, 미연 씨님 어서 오세요. 자, 나데시코가 12화쯤에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를 보고 알았던 거니까. 유추라고 할 수 있죠. 스포라기보다. 그러면 곧 이제 나데시코가 나온다는 얘긴데. 저 로봇은 나데시코 로봇이 맞는데? 공연 얘기 나오고 하는 거니까 나데시코 얘기 같은데? 아, 예. 그, 콘솔로 나온다고 하죠. 예, 주인공 후속기가 안 나왔던 적은 없어요, 이때까지. 여기 나데시코 같은데, 일단. 기본 베이스가.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 건가? 역전할 방법, 신무기 도입이지 뭐. 전함 클래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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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장님 오셨어. 아, 내 키우기도 싫어. 야마토 버리고 물론 풀, 무조건 저걸로 간다. 야마토는 개뿔. 자, 디올링님 어서 오세요. 어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니까 저 기체들이 나데시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 이거 잡아주고. 지금 근데 이제 극장판 같거든요? 예. 네. 시기는 극장판. 기력에 따라 명중 회피 기량이 상승한다. 지휘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야, 전자의 요정. 더블어요? 더블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집에 갔어요. 디올링님. 더블어 집에 갔어요. 차원 이동해가지고 주인공 빼고 다 사라졌어요, 지금. 더블어 어제 나왔다가. 집에 갔어. 네, 더블업 극장판 어제 나왔는데 집에 가버렸죠. 한동안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컨터 어제 나왔죠. 트랜스 쓰고 막 별짓을 다 하던데? 걔가 누구였지? 그 세라비 그거 뭐죠? 라파엘 건담이었나 뭐였나? 그것도 나오고 티에리아 나와가지고 날라다니던데요?
와, 기력이 너무 높다. 연사시켜놓음. 자, 진아그마님 어서오세요. 火星に参りますかね。 야, 저 무인기 될 텐데 그러면. 그런가요? 원래 방송인 출신 분들도 요즘 방송 많이 하죠. 전신しつつ 공격을. 적 무인기의 행동 패턴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맨날 나데시코는 휴대용 기계에만 나와가지고. 아, 음성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네. 가나요? 다양한 컨텐츠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어어 룰이다 룰이. 공정? 소문에 그게 뭔데? 당신 오 마크로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작권이 너무 세서 마크로스가 나오는 순간 일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슈로데 팬으로서 마크로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크로스가 끼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여러 정발도 힘들어져. 잠깐만, 잠깐 실루엣이 여기서 많이 봤는데. 마이토?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예, 그런가 봐요 진짜. 그런가 본데요? 아, 내 더블어! 5단 개조 싸그리 다 해놨는데 씨. 초반에 모든 돈 마징가를 거의 다 처부었는데.